유튜브를 전 국민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닌데 이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2000년도 초반에 한글 인터넷 주소라고 해서 여러분들 주소창에다가 한글 입력하면 넘어가는 제가 그때 거기 대표고 제가 특허권자예요. 저랑 천재인이라는 키보드 만든 조관현이라는 친구랑 둘이 같은 특허가 있었고 그래서 같이 한글 주소 도메인 팔던이라고 네피아라는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막 소송하고 난리 나서 옛날 기사 찾아보시면 뭐 김수현이 뭐 하이재킹을 했다 어쨌다 막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그 한글 인터넷 주소 서비스를 하다가 나와서 이제 보안회사 이클린이라고 유해 차단 서비스를 만들어서 2천만 명 정도 서비스 했었고요. 그리고 결제 때문에 악명 높은 PC닥터라고 백신도 서비스를 만들어서 국내 5대 백신 서비스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네오브의 네오클릭이라고 대한민국의 유일한 키워드 타겟팅 네트워크 서비스를 그러니까 언론사에 들어가시면 언론사 컨텐츠 자동으로 막 인식해서 키워드 매핑되는 뭐 광고 보여주고 이런 서비스를 해서 광고주가 3만 개 정도 있었고요. 모든 대행사는 저희 대행사였어요.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드림이즈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직원들 다 데려오고 그 계열사로 해서 그리고 거기 밑에서 드림이즈 게임즈라는 회사도 또 흡수해서 또 운영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 되니까 교만해져갖고 그때부터 이제 추락의 길로 그 포털에 돈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인수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는데 인력을 다 데려왔고 그 밑에 삼성 모바일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그 모바일 초기에 그 소프트웨어 다 만들어주던 터치 커넥터라는 회사도 함께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이제 이메일을 개편하는데 서버비만 한 10몇억 정도 날리고 계속 투자했죠. 그때 위즈폰이라고 동영상 쇼핑몰을 만들어서 직원들하고 막 상품 소개하고 영상 찍고 지금부터 10년이 넘었습니다. 그걸 계속 투자하다 그것도 까먹고 그리고 도너스라고 해서 지금 네이버가 하고 있는 반응형 서비스도 만들어보고 또 지니먼이라고 해서 리워드 앱도 미리 만들고 다 미리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19년도에 부도가 나고 파산이 돼야 되는데 두 회사 다 이제 기업회생을 해서 기업회생된 상태로 바로 또 코로나를 맞고 지금까지 버티다가 작년에 이제 네오브이라는 제 회사는 문 닫았고요. 드림이즈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서 유튜브를 봤을 때 내가 그때 못했던 게 이 안에 있구나. 저는 유튜브 시장 안에 제2의 시장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PC에서 모바일로 못 들어갔던 그 부분이 이거 그때랑 너무 유사한데? 그러고 이제 쇼츠 쪽으로 움직이고 모바일 활성화하고 쇼핑이 보이고 모든 광고의 기본은 처음에는 현금 거래인데 마지막에는 쇼핑이에요. 모든 매출은 쇼핑에서 나오고요. 유통하는 사람이 큰돈 번다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엔 시장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모두 쇼핑에 가요. 그리고 결국엔 쇼핑이 뭐 CS다 뭐다 힘들어 보이는데 그 기초를 다지고 난 사람은 돈 엄청 벌거든요. 싸이월드 얼마 전에 저 인생 속으로 나온 것처럼 어디 방송에 나오셨던데 싸이월드 창업자께서 싸이월드 만들고 20억에 매각했어요. SK가 가져가서 도토리 만들고 그래갖고 곧바로 그때 뭐 1000억 가치 됐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20억에 팔고 아쉬워하셨거든요. 지금 방송에 나오시던데 그때는 형편없는 돈이었죠. 그때 그 정도면 제가 공교롭게도 한글 인터넷 주소 사업을 할 때 벅스 뮤직을 제휴를 해서 키워드 기반의 인프라를 만들고 있었는데 더 확장하려면 어디 제휴해야 되냐? 그때 넷마블 인수액이 있길래 CJ를 먼저 제휴해놓으려고 그때 CJ 회장님이 오셨어요. 넷마블이 원래 600억을 불렀는데 CJ에서 인수할 때 그 사장이 인정받으려고 깎고 300억까지 깎고 있었어요. 근데 넷마블 의장이 똑똑해갖고 자꾸 깎으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넷마블 모든 소프트웨어에다가 내가 네 앱이다 그런 포털을 하나 만들어놓고 3개월 동안 시작 페이지를 다 잡아버린 거야. 넷마블 그때 게임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니 포털 순위에서 넷마블이 쫙 올라가는 거 봐. 3등까지 올라가니까 CJ에서 난리 났죠. 야, 저 회사 지금 600억이 인수하기로 했는데 너 뭐 한 거냐고. 저거 지금 포탈 크는 거. 그래서 850억이 인수했어요. 그때 싸이월드를 20억에 판 거니까 엄청 세게 판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널을 키우고 이럴 때 얘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면 가치를 모르고 그래서 지금만 보이고 비즈니스에 대한 공부를 자꾸 하면 훗날에 얘가 어떻게 번질 수 있다는 거로 나는 남들처럼 헐값에 얘를 생각을 안 하죠. 그분이 그때 싸이월드를 가지고 도토리 아이템도 이 회사에 이미 있었던 건데 그냥 갔다면 최소 500억은 받고 나갔을 것인데 예, 지금 완전히 꿈같은 남의 얘기 아니에요. 남의 얘기 아니고 그게 대단한 사람들의 전유물도 아니고 한 사람들, 하는 사람들.